마이클 브레인은 다른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과 욕망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타인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이젠 대뇌 양자 얽힘을 통한 뇌파 동기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마 이제 꿈 같은 느낌으로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배우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냥 뭐 김치훈 감독님과의 작업은 특히 제 또래? 제가 20대 때부터 뭐 영화 전공하고 뭐 연기 전공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감독님이고 그 작품들을 봐오면서 커왔고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감독님하고 같이 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이 다 연출하는 감독님을 굉장히 닮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고세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감독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약간은 그 되게 무뚝뚝하지만 굉장히 또 깊은 선배 다들 맥주 한잔 한다는데 같이 그 전에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들을 많이 봐왔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도 굉장히 많고요. 작업을 하면서 아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예민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그 결과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되게 재밌고 그 SF 미스터리 그 다음에 또 가족에 관한 영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작품에는 아주 최적화된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면에서 감독님의 그 어떤 생각이나 느낌, 그 컬러,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 의상, 소품, 뭐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하나하나까지 그 캐릭터나 이 공간의 느낌을 디테일하게 잘 보시는데 저한테는 좀 실험적이었던 장면들도 많은 작품이었고 그래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